움직임이 나왔는데 살았습니다. 네. 가까스 살았고 네. 그만큼 에버더블루스가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잘하네요. 경기력 좋아요 지금. 네, 자 빛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스파이크 들고 들어가서 설치부터 네. 하네요. 아 백사까지 깔끔하게 봐주는 플레이. 네, 지금 연막 지금 곳곳에 뿌려져 있거든요. 지금 장막 와. 위에서 하나 아, 너무 용이에요. 예, 와 그런데 아, 이건 뺏긴 거 조금 아쉽죠. 예, 잡혀도 네. 이미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놨고 거기에 또 설치한 거라. 네. 자, 예, 사운드 들었으면 붙여줘야죠. 예, 처리됐고. 네. 잡아내면. 자, 이어서 하고요. 오. 충전이 필요해. 좀 잡아내고. 계속 하고 있어요. 야, 네. 오. 해체전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안 좋은 상황에서 F4 자 역습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가는 모습이죠. 아 이거 네. 되게 영리하네요. 네 바로 C쪽으로 자 그런데 쳤어요. 아. 훈 선수가 5K. 끝까지 사이버캠으로 미드 쪽을 확인하긴 했지만 열기 있는 것까지는 체크할 수 없었죠. 네. 근데 조금 더 봐야 들어갑니다. 돼요. 일단은 네 어 준거 어, 잘라주고 너무 크죠? 한 명 끌어냈습니다. 수비하면서요. 요 브랜드 네 저 서로님 주고받았고 2대 3인데 아, 2대 3이긴 한데 여기는 세 명 있죠. 와 날라와요. 와. 네 산삼 선수까지 끌어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기동력은 여기서 연막 폭발? 아. 와. 와 여기서 오늘 5천 참을성을 보통 이제 포식이나 무시를 누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좀 끌어냈습니다. 상대가 지금 먼저 발견했거든요. 예. 근데 반응 속도 굉장히 빨랐고요. 예 오늘 그냥 걸리면 헤드예요 그냥. 네. 자 그리고 A 전진. 가고 있습니다. A 쇼트로 두 선수가. 네. 아 근데 시간을 장식 있어요. 예,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와. 버니. 버니 두 명. 자 끊어냈고 상대 두 명 남았거든요. 그 개인기량 싸움에서는 F4Q가 좀 압도하는 모습. 예. 네. 아 이건 좀 욕심이었죠. 캐스 프렌드.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아마 급하게 네. 들어오다 보면 Z의 오퍼에, 예, 갓데드의 오퍼에 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바로 보내고 뒤를 자신감 뭔가요? 와 못하게 네. 계속 쏴주죠. 야 300원 절대 안 된다. 네 봐주고 그냥 빼요. 그리고 뒤로 네. 물러가는데 아 약간 그랬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5K 선수 예 여기서 승리를 아, 괜찮죠? 와 이걸 또 봐요? 자 오른쪽에 아 근데 진짜 자신감이 무슨 와 훈 다들 어디 숨어 있는지도 자 이런 버니 선수가 위치 들켰고요. 네 와 이걸 아, 잡았어요. 예. 바로 칭스 선수가 지금 와서 그러니까 사실 저기 자 뛰는 소리 들렸기 때문에 A인 거 알고 있고요. 네. 자 페인트 탄 데미 장식 예, 아 이거 실수했죠. 데미지는 안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이거 대박 날 수 예, 있었던 네. 데미 장식인데 예, 눈이 멀어서 저 위로 들어갑니다. 내려왔어요? 네. 자 이제 남은 저 3명이거든요. 와 갓데드 이거 그냥 네. 오프 살려야죠. 갓데드가 더 들어가기보다는 가나요? 시야 지금 막아두고 있거든요. 네 순풍 믿고 한 번 더 가는 건데 네. 장막 때문에 좀 갈 수가 없고 와 자신감 와. 야 미친 아니 이걸? 어, 이거 네. 이거는 예 네. 너무 자신감 있었는데요.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네. 있는 F4. 아, 오 정하이 이거는 약간 이제 간볼력으로다가 네. 맞았고 실적으로 뚫고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못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들어갑니다. 수가 없어요. 리테이크하게 너무 안 좋은 조합이라 설치까지 네. 했고 네. 조조 선수가 버니 잡았고요. 그러니까 자리 잡았을 때도 이겼던 라운드는 본인들의 에임 네. 클러치 능력이었지 그걸 공간을 활용한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징스 선수까지 정리가 되면서 라운드로 가져가야겠죠. 네. 네. 아니 이걸 와 오. 근데 오늘따라 데미 장식이 네, 다 안 들어가죠. 서로 한 명씩 주고받았습니다. 불길 열고 와 아직 갓댄 선수가 스트롱 전진했어요. 네 그 뒤로 오는 선수 두 명 있거든요. 아 근데 교환을 잘해요. 네. 이번 WC가 캐스프랜드나 중간에 있는 훈이라던가 교환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교환? 예 5K 자 무시로 한번 피하고 하나 더 예, 이런 네, 교환이 잘 돼요. 지금 에버더블씨가 그래서 먼저 무조건 맞긴 맞는데 동수가 결국 되고 미니게임 스킬 연사되고 들어가면서 이제 재미를 보는 네 둘둘 남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C 가기가 좀 애매한 게 Z 네. 위치를 몰라요. 수가 없어가지고 네. 창문 쪽 Z가 아마 이미 뒤를 네. 돌았다고 느낄 거예요. 네. 체감적으로는 아까 전에 이미 네. C 메인에서 아군이 한 명 잘렸기 때문에 지금 롱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 네. 거의 시간 다 쓰고 한 15초 수 때 보고
30초 남았어. 와! 와, 이거죠. 예, 네, 너무 좋았네요. 네, 롱 입구쪽으로 들어오는 갓데드 선수 잡아냈어요. 아, 시야 두 개 다 가렸어요. 네, 네 들어가서 이러면 일단 설치 확정이고 길목 다 막아놔서요. 여기서 장막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사운드 들었어요. 사운드 들었고 네. 자, 벗기라서 기면 아, 이건 네. 어렵죠. 네, 정리가 됐습니다. 손 선수가 지금 마무리하면서 라운드파의 총기 교환에 그게 되겠지만 들어오는 거? 이거는 투자 대비 손해가 네. 너무 네. 많아요. 네, 지금 올 걸 여기 공격적으로 온다는 걸 네, 이미 백업 네. 나와 있고요. 이거 뭐 상대방 성향 분석까지 끝나가지고요. 에버 WC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오는 거 네. 받아치고만 있어요. 어차피 지금은 뭐 떨어진 총기 죽을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여기 줌바 선수가 훈 선수를 잡아낸다면 활로가 열립니다. 근데 훈이 저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냥 교전 사운드 두고 훈이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최대한 버티고 다 꼼꼼하게 보면서 갈 거라. 이거는 아마 이쯤 되면 맞죠, 오히려 훈에게. 네. 어, 근데 말려. 오, 어, 네. 연막이 너무 많아서. 예. 갓데드 선수 잡아내면서 라운드 승리. 거기에 이제 사이퍼가 없기 때문에 뒤를 돌 때 이제 함정이 없어서 편안하게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중앙 비로 온 건 되게 고마울 거예요. 네, 이미 나왔죠. 선창 선수가 이미 나왔어요. 왜냐면 리테이크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와 줬기 네. 때문에 이미 지금 보면 뭐 해본 쪽과 윈도우 먹고 양쪽 연결불 먹은 상황이라 본인들은 어우. 급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 선수 잡혔던 게 근데 급하게 네, 들어갈 필요 없는데요 지금. 네. 정화기까지 끊어냈습니다. 흐름 바꾸나요? 어. 그래도 훈 선수가 있네요. 아 이번에 앞뒤 양각 잡으려고 그랬는데 네. 들어오는 거! 야! 와! 5K! 에임은 진짜 좋아요. 와! 기대치를 네. 안 한 건데 네. 일단 역시? 차후까지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네. 써주면서 지금 들어갔고 여기 아~ 계속 흔들고 있어요. 리테크의 가장 중요한 브리시가 달린 게 좀 비복이긴 한데요 이거. 네. 상대 다섯 명 남아있고 27초. 너무 많이 흔든 것 같은데요. 근데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네, 네 이거 돌리기에는 시간이 이제 빡빡해서 아 근데 잡혔어요? 아니 잡았네요. 5K 5K가 와 잘 찍었어요. 정하이 선수와 지금 산삼 선수의 활약을 좀 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독하자. 자 이번에 드론을 막아내 준바 산삼 잡았습니다. 저 위에서 정하이. 저 위에 와, 근데 자 남은 소3명. 와, 미어패드. 캐스프랜드 선수 좀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좀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뭔가 좀 상대 조합이 조합이니만큼. 네. 상대도 이 공기 출중한 선수들이거든요. 이번엔 버니 선수 끌어냈습니다. 자, 이거 갓데드 선수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이거 캐스프랜드 그렇죠, 때문에 안 될 거. 오, 잡았어요? 아, 하나 끊고 야 자, 이걸 5K가 차로 들어왔고요. 갓데드까지 잡았습니다. 자, 네, 위치 자체는 FOK 좋지가 않습니다. 설 자리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건 설치를 선수. 설치를 너무 잘못했어요. 아, 에이스! 야! 와! 훈 선수한테 에이스 뛰면서 다 끊어냈어요. 와, 근데 여기까지 오. 전진하는 게 정말 스킬을 많이 썼어요. 네, 역습까지 쓰고 역습에 와 이걸 따라왔어요 정화 선수. 아~ 계속 따라왔어요. 아~ 자 그래도 준바 네. 선수와 헤드라인으로 그건 예, 던졌는데 안 든 바람에 안 걸쳐가지고 네. 좀 완벽한 여기서 와 갓데드 예 수비를 보여주면서 갓데드 오오 이런 거 이런 거 깨야다 이거 커요 달려요, 달려요? 이런 거 크죠 진짜 네. 체력 26 자 다 빼고 리테이크 해야 되는데 네 자 자 밀고 좀 들어갔는데요. A쪽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쓰면서 정보 확인하고 싸워야겠죠. 네, 스파이크 좀 설치. F4Q가 A를 선택한 건 정말 잘하는 게 여기가 그나마 리테크하기 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아, 정하이 선수가 아, 정하이에게 모든 게 걸린 것 같네요. 네. 이 싸움 자, 여기를 이겨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정하이 지금 설치 끝났고 시간 싸움이거든요. 야, 이거 리테크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야! 아! 자 총기! 총기 먹고 네. 총기 먹었죠? 자 갓데드까지 잡아냈습니다. 자 교환 이거 정화 더블킬! 야 이거 갑니까? 야 정화 이거 해버렸네요! 자 이번에 부시 부시? 예 자, 부시! 장강이 안 되죠! 네 잡아내면서 와 와 이렇게 위기 순간에 네. 산삼이 원래는 버키나 저지 이런 총기를 원래 많이 쓰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버키 장인인데 앞선 경기는 이제 주총기가 약간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런 또 본인의 어때 가던 길을 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근데도 좀 애매했죠. 근데 저지가 뺏긴 시점부터는 사이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 와, 이게 총기만 괜찮았어. 네. 와, 근데 갓대도 대응 좋아요. 들어오고. 어, 아파요? 와, 정아이! 정아이! 정아이 대박이야, 진짜! 자, 잡아낸 상황에서. 와! 야. 야, 정아이 선수. 네. 진짜 대박이네요. 여기서 이게 설치가 해체가 딱 될 거예요. 와, 네. 이 시간이. 아. 정아이 선수 지금 공기 쓰면서 상승 기조로 칼라풍부 썼고요. 네. 잘라주고. 장막 쪽으로 들어가서. 징스? 네. 아. 잘 빠졌고. 네, 차이로 놓쳤어요. 네, 설치까지 끝냈습니다. 좀 아예 그냥 리테이크할 생각으로 크게 돌고 있는데 한 명이 부족하고 아까보다 영역을 너무 많이 내줬습니다. 공격에게. 네. F4Q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라운드예요. 이거는 칼폭이거든요. 네, 칼폭. 아마 여기 왼쪽 자리를 간과할 가능성이 이거를 있어요. 네, 간과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못 봤어요. 저 자리가 네. 나오는 방향을 보고 해서 총구가 네.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구를 아예 그냥 박스 쪽을 밀어놓고 있다 보니까 상황인데 A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상황이죠. 자, 언더헤븐에 이거 체크 안 됐는데요. 언더헤븐을 그렇죠? 왜 아무도 어? 이게 서로 미루다가 네. 야, 헤븐 일단 먹을 테니까 뒤에서 봐. 근데 아, 세 번째 선수까지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선수까지 확인 안 해가지고 자, 나오는 거. 아, 이거 정하이 선수가 와. 버니 선수가 잘 끊었습니다. 상대팀의 네. 에이스를 끊었어요. 자, 이게 어쨌든 스파이크 위치 때문에 B로 가는 건 정해져 있었고요. 데미 장식. 네. 3방 버니 버니. 네. 아, 이거 위치가 아, 이게 잘못 던졌어요. 이 부쪽을 네. 따라 데미 장식이. 어, 잠깐만. 이게 선사명이 둘 다 잡히면 어우. 아, 예. 정리 좀 됐습니다. 남은 자, 3명 선수가 남았습니다. 네, 설치 들어갑니다. 네, 버니. 잡긴 했지만 조유 선수가 바로 크리드 있고요. 네. 수층 열쇠인 상황이거든요. 네, 레이나라 사실 아예 불가능하진 네, 않거든요. 여제 상태라서 예. 네. 레이나라 아예 불가능하진 않은데 자, 여제가 끝나기 전에 나오나요? 한번 보여줍니까? 맞아, 이 각을 지우는 건 맞고 오! 네. 아, 아 너무 좋았어요. 5K가 나가는 타이밍의 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개인의 교전과 F4Q가 워낙에 1대로 들이대니까 사실 레이나를 같이 뽑은 건데 네. 레이나가 들어오다 보니까 리테이크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연계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어, 정아이? 정아이가 파이브 캐 잡아내고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계속 들어가서 밀어냅니까? 한 명 끊으면서 출발 좋아요. 네, 중앙도 잡았고 저기 못 쓰게 최대한 네. 꺼내놓고요. 설치까지 끝냈습니다. 비쪽 위에서 돌아오려는 선수들이 4명이 있거든요. 네. 자, 산삼 선수가 징스. 지금 시장 쪽으로 해서 뒤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시장 쪽으로 돌아가는 선수. 네, 이 전에 또 한번 봤는데 없었기 네. 때문에 모를 거예요. 야, 예. 돌아가서 끊었어요. 깔끔하게. 예, 버니가 한번 어이구. 네. 버니가 한번 체크했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한 명 남았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간 거 알고 있죠, 심증으로. 네. 줌바 선수가 지금 돌아서 다시 시장 쪽으로. 어. 예, 이렇게 되면 퍼포먼스는 확실히 F4Q가 좋아요. 그 와중에 버니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고립이거든요. 네. 데미 장식. 자, 뒤로 돌아오는 것까지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거 좀 확인했고. 아, 이거는. 네. 정혜 선수에게 지금 정리됐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조조가 잘렸어요. 네.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갓데드가. 네. 자, 일단 총기 하나 챙겼고요. FWC. 징스. 자, 포지션이. 예측 못하는 포지션. 지금 4명, 4명, 4대4. 이게 점프로 확인하고 있죠? 바로 네. 반응 정하이 선수. 미드 쪽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서 시장 쪽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위로 지금 뭉쳐가고 있거든요. 와, 언제랑 눈총이랑 있는 턴이라 주고받았어요. 예, 이거 손호천에게 말릴 가능성이 네. 이럴 가능성이 있죠. 5K. 오늘 이 선수가 산삼. 우와, 우와, 산삼. 아니! 자, 들어가 설치 설치. 아니 정말 아까와 정말 사뭇 다른 모습. 네, 산삼. 자, 오, 정찰 아살 7초 뒤면 네. 이거 해주나? 이거 진짜 해주나요? 5초? 아, 이거 아 이거는 너무 아니. 아, 네. 아 지금 정리가 됐고. 네. 여기까지 왔을 건 쉽게 그러니까 네.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산삼 선수가. 네. 도명까지 끊어냈습니다만 이 줌바 선수에게 정리가 되면서요. 네. 이번 라운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걸쳐가지고 쿨 돌자마자 정찰용 화살 날리고 나서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네. 이미 와 있었어요. 네, 좀 위험한 포지션이었습니다. 네. 불길 깔려 있고요. 자, 어쨌든 요원들 자체가 연계가 되면은 오우.
놓치려나요? 좋은 그림은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여기서 좀 부담되는 포지션은 5K 선수가 계속 혼자서 네.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잡아줘야 됩니다. 혼자서 상대방의 흐름 끊어내고요. 네, 외주차기 중이에요. 네. 정아이 상대방의 5K 선수가 있다면 여긴 정아이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찌르자니 계속 뭐 5K나 손오천 뭐 몇몇 선수에게 막히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네. 와 힘들죠. 예, 제가 보기엔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제 에버 WC가 네. 그래 지금 돌아가고 네. 오 그런데 찍고 있거든요. 와 이거는 산삼이 이번에 산삼이 네 좀 산은 아는데요. 산삼은 산삼이 네. 해줍니까? 네. 한 컨저 올려줘야 되거든요. 확실히 아까는 에임 서칭이 좀 많이 불안했는데 그러니까 올 헤드는 아니어도 네. 지금 되고 있어요. 아까보단 아 바로 가네. 준바 선수가 아, 여기 있고 시간이 네. 와 그런데 와 이걸 잡아요? 저 차려? 저 위에 2층 쪽에서 흘려야 돼. 와! 와! 아, 네. 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준바 선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몇 명을 빠르면 들어가는데요. 네, 들어와서 이제 포탑만 설치가 되면 앞서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수비 때 가용되는 그런 포탑의 힘처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거고요. 네. 설치 좀 끝냈고요. 예, 이렇게요. 서로 한 명씩이 잃은 상황인데 여기 재정벽을 좀 들어와야 됩니다. 와, 근데 이번 와, 이거를 오, 징스 에임 써. 이게 먼저 때렸는데 정리됐어요. 예, 산삼이 버니. 예, 확실히 이 전 경기부터 좀 자신감을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설치됐거든요. 킬 조이가 죽었기 때문에 네. 멈췄기 정아이. 때문에 와 정아이 4킬 예 에이스 다음 염 때문에 예. 자 쏘았죠. 어 근데 그래, 빠른 와 근데 와 근데 진짜 와 진짜 손오천 네 이건 내려가는 장면에서 네. 바로 끊었어요. 이러면 멈춰야죠. 이게 지금 한 명 잡고 킬 조이도 갈 뻔했거든요. 네 체력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돌립니다. 스파이크를 떨어뜨렸어. 그렇다 하더라도 FPK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돌릴지 기다렸다 네.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포지션을 계속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시야 확보 자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끊어내면서 빠른 백업으로 상대를 잡아내는 작전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설치되고 네. 해븐을 나노소음으로 지우면서 셔터 내리고 일단은 자리를 잡아야겠죠. 예, 비웠어요. 네. 아예 그냥 리테크할 생각. A로 좀 들어가서 우선 내주고 설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경기 이어집니다. 갓데드 선수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궁금하긴 할 건데. 와 조조. 갓데드 잡았어요. 30초 남았어요. 아 그래도 총기 줍다가 설치되었습니다. 준바 선수 조조 끊었고. 자 좀 멀죠. 네. A를 내준 상황에서 이제 탈환 작전 준비 중이거든요. 자 어쨌든 포탑이 살아있기 때문에 뒤는 확실하게 클리어할 수 있고 나무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건 레이나를 잡느냐 네. 싸움이에요. 아 근데 훈이 먼저 잘렸네요. 그러니까 결국 에븐 쪽만 유지가 되면은 아마 이거 충분히 뭐 숫자는 많고요.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네. 이제 둘. 와. 와. 아 근데 확실히 5K 선수가 너무 좋네요. 네. 도전 능력 자체가 흔드는 거죠. 어? 흔드는 몽세죠. 그런데 조금 아니란 게 네. 어? 안 낚일 것 같거든요. 네. 돌아서? 와 그러면 이걸 잡아야 돼. 준바를 잡아야 됩니다. 아, 와 조조! 잡으면 말이 되죠. 네. 와 근데 저는 그 정말 어렵게 본 봉쇄를 페이크 용도로 써가지고 네. 만약에 이게 또 날아가면 데미지가 좀 있겠다 싶어. 와 근데 지금 네. 버니 선수 그냥 버니가 날라서 점프로 벌써 중앙까지 왔어요. 네. 좀 넘어왔고 자 그리고 훈 선수가 뒤를 돌고 있는데 어 만나겠는 어 뒤로 돌아오는 선수도 있고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정아이 정아이 갔어요. 오 아 진짜 도전은 특히 난전에서 도전은 여기 예 네. 5K 아, 조절 끊었습니다. 자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자 이번에 수습 잘 됐죠? 자 마무리 잘 산삼. 예 이게 봉쇄 오늘 기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막을 수 없죠. 네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지금 메인 쪽으로 시야 확보하고 있어요. 여기 조조 조심스럽게 문 열고 저 없는 거 지금 확인하고 던져 주고 일단 손오천의 위치까지 봐줬습니다. 네.
자, 근데 넘어왔죠. 준바 선수 넘어왔어요. 와, 근데 중앙 와, 버니 따라오면서 버니 뭐예요? 정화 잡아내고. 아니, 아니, 버니가 와, 진짜. 네, 징스. 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야, 진짜 송노천. 네, 2대 1이에요. 오천 선수. 예, 무시. 네, 오늘 네, 어그로 빼고. 아, 이건 안 되죠. 네. 뭐 뒤를 도는 장면도 아니잖아, 아니었잖아 이런 거는요. 자 이거 버니? 버니? 조금 먼저 보이죠? 예. 와 반응했어요. 빠르게 곧 보내고. 와 그거 지금 신 선수 백업해주고요. 네. 네. 손을 끊었습니다. 뜨거운 선으로 밀어내고. 오천. 오. 자 정하이 선수가 매섭게 들어가네요. 샷이 한 명 잡힌 상황이거든요. 한 명씩 네 명 남았습니다. A에서 좀 돌아서. 뒤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비가는 그 통로 쪽으로 세 명 이동적인 잡혀... 버니. 어 놓쳤나요? 아 아사르사가 놓쳤네요. 예 이거 봤어요? 와 머리를 갈 뻔했어요 진짜. 네. 펜단 아프게 좀 들어와 부딪히다가. 아 이거는 아, 이거 화살 제거는 네. 약간 좀 예 한 발로 바로 제거했으면 몰랐을까. 조조 끊어내면 3대 3까지 맞췄어. 너무 긴 인생을 원했는데요. 네. 아니 미드를 몇 번 전진하는 건지. 근데 이거 징스에게 잘 들면은 네, 소리 들렸죠. 예, 이거는 큰일 났죠 이거 내가 봤을 때. 네. 들어가서 하나. 하나. 이러면 시간이 끌리게 거울? 문제예요. 네, 거울에 시간이 끌리게. 이러면 설치 못하죠. 셋. 이야. 징스. 거울. 계속 포탑을 이용해서 미드 쪽을 보다가 한 번 안 봤거든요. 들어가는데요. A 쪽으로. 스킬 쓰고. 진짜 자, 이게 알아요, 알아요. 카드 진짜 잘 접었어요. 오, 조하가 그래 끊었습니다. 1대1 주고 받았어요. 정하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캐스프랜드 선수가 지금 설치 중. 스파이크 설치 완료. 네, 재정비하고. 뺏기 위한 움직임. 자 역습 가지고 예. 역습으로 하나 던져주고. 위치물이 필요 여기만 아 언제 못 내려오죠. 바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타이밍 하나 더. 와 이걸 날라서. 네, 준바 선수 5킹. 5K. 자, 이대가 있는 상황. 오천 선수. 이라소. 개조 혼자 나왔어. 아 잘못 들어갔어요. 네. 나눔 잘못 들어갔어요. 네. 여기서 해체 시간 충분하고 이번 경기 잡아내면 들어가는 게. 네. 먹어야죠 훈. 어느 정도 염두하고 나서 지금 뒤쪽에 좀. 네 먹고. 테이크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냥 봉쇄 깔고. 네. 장전돼 있거든요 봉쇄. 이게 사실 알아도 뚫리거든요. 아, 어? 저 준바가 먼저 끊었습니다. 정아이를 잡아냈어요. 너무 들어갔죠? 자, 잠깐만요. 이건데 봉쇄도 왜 안? 네, 봉쇄를 그냥 쓰면서 네, 지체 시키는 아, 게. 아, 너무 늦어요. 들어가면서 지금 설치. 여기서 지금 간테드 선수가 추가킬까지 기록합니다. 두 명 잘랐거든요. 자, 어쨌든 시간을 끌었습니다. 네, 그대로. 확실히 버텨내야 됩니다. 이거 좀 그런데... 뺏어야 되고. 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들어가면서 여기 한 방이 없어요. 아, 징스. 자 뜨거운 손도 있어서. 네. 끊어내고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와 이거 마지막에 들어가네요, 같이. 야, 그냥 가요 이거는요. 네. 옆에 뛰는 벌나방 같은 버니는 타든 말든 내가 중요하다. 네. 그렇죠. 막 이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네. 9점을 먼저 따내고 에이퍼테드.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조조가 네. 버니 선수 지금 계속 몰아치는데요. 나이카론 샷 이어주고 있고요. 자,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남은 선수 한 명이에요. 아. 마무리 짓고 10점을 먼저 따냅니다. 이제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에버 거기서 얻은 점수 치면 좀 강적을 만난 건 맞죠. 네. 와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자 대면식도 있기 때문에 네, 서치까지 진행 중이고요. A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유 상황이 차이가 나서 네. 자 체면 공격기가 좀 있고 지금 화력 차이도 좀 나고 이거 헤븐 몰려있다 데미지 장식 맞고 대참사 날 수 있습니다. 네 스킬 있거든요. 신경 써야 됩니다. 일부러 지금 언더 헤븐 쪽에서 정보 취합하고 있다가 네. 한 번에 와 머리 맞았어요. 자 데미지 들어가고 네,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네. 아 근데 왜 이걸 보여요. 보여줄 필요 없었는데 네. 훈가 지금 정하이 선수 동시에 끊어내면서요. 자신감이 데미지 장식 네 버니가 버니 장식 헤븐 쪽을 노리고 싶긴 한데 네. 여기가 오우. 먼저 나왔네요. 남은 준바 네. 준바 선수 정리 됐습니다. 이건 네. 일단 다
다 같이 네. 조금씩 무리했죠. 네, 선수들이 네. 좀 흥분했죠. 네. 네. 이제는 징스가... 끝났 쪽으로 맞고 있거든요. 근데 페이크가 어느 게 먹힌 것 같은데요. 네. 예, 소바 라인이 당겨지고 오. 눈총 이후에 반응하는 거 보니까 맞았네. 예, 여기서 지금 손오천이 약간의 그 신경 네. 아유 갔네요. 네. 지금 맞고 난 이후에 정리가 됐고 어그로 끌려고 일단 정화의 선수인데 아, 몰랐기 때문에 예, 이거 몰랐죠. 몰랐어요. 예. 연막증 깔린 상황에서 자, 갓데드 선수가 이전처럼 두 명씩 꺼낸 장면 나오나요? 네. 이거는 아, 근데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네. 지금 두 배수 차이입니다. 네. 한 명씩 두 명씩 끊어내야 돼요. 위로 들어오는 거. 어, 예측샷 하나. 둘까지 대고요. 와, 이거 맞았어. 야, 이거 오메쿰으로 돌리고 아, 잡혔어요. 예. 끊어냈어요. 와. 중바가 네. 지금 순간적으로 만약에 공 보면 본인들이 8점이고 네. 상대가 네. 12점인 것처럼 네.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나온 와 이거 잡았어요 또. 와 끊었네요.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긴 한데 총기도 네, 네. 줄 수 있죠. 이거는 최근 불러야죠. 영향 먹고 총기 주우라고 콜 해야 되고 와! 네. 오 산삼 두 명? 예 조작까지 끊고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 사기야! 5천! 이거는 손오천이! 근데 네, 혼자서 아 이거는 갔죠? 경기를 아예 터트려버리는데요. 네. 오 그래도? 근데 이미 들어왔고 아 네. 어디 두 명 커요? 브랜드? 이러면 둘둘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버니 선수는 위치 지켰습니다. 네. 각자 1대1 버니 오 드리프트 네 오, 빠른 버니가? 아 내가 이게, 좀 더 빠른 네. 백업을 한다 어? A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게 오메이저로 넘어간 거 보니까 네. 버니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 이게 순간적으로 놓쳤는데요. 네 서치까지 아, 됐고 네 이게 상식을 벗어난 플레이라서 사실 네 지금 둘둘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 이거 원템 나면은 경기 터지는데요. 네 기다리고 있어 소리 들리죠? 동세 있는데요 지금 아이고 빼들고 아! 퇴근 아 이거 심지어 총도 안 들고 있어 네. 이 선수. 자 나연님 정리가 됐고 본격적인 너튜브가 네 여기 갑니다. 예 아, 대기장식으로 네, 이거는 에버WC가 너무 네. 판단 미스를 크게 했는데요.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한번 쏴보고 자 이제 두 명 이 두 명을 좀 끊어내야 되는 아, 상황이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네. 뛰어야 되는데 이거 어렵죠. 이제 사림되고 위치 봤습니다. 브리핑 됐거든요. 네. 자 들어오는 거 봐요. 와 엔 들어오는 거 봐요. 엔 들어오는 거 봐요. 야 갓다데 자 이번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F4Q가